다음 소식입니다. 디젤 차를 처음 개발한 독일에서 깨끗한 공기를 위해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노후 차량이 대상인데 디젤 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슈투트가르트와 디셀도르프입니다. 연간 60일 가까이 유럽 기준치를 넘습니다. 환경단체가 시당국을 상대로 디젤차의 운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연방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Dass mit diesen Maßnahmen bis zum Jahr 2020 nahezu alle Städte die Stickoxid-Grenzwerte einhalten werden.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차의 판매만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는 2015년 이전에 생산돼 운행 중인 디젤차 900만 대도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운행 금지에 대한 보상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보상도 없습니다. 디젤차는 유럽에서 팔리는 승용차의 50%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파리와 로마는 2024년부터, 마드리드와 아테네는 2025년부터 모든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디젤차 규제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